산통 하이라이트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부산 이바구입니다. 깜찍한 소이테이 자매부터 노래로 전하는 유별 강사님의 추석 인사까지 그 반가운 얼굴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CJ 헬로비전 부산 방송의 시민 기자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송편을 빚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 정겨운 현장으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다음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소영님께서 맛있는 육전 만드는 방법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전 굽는 영상 부산 이바구에서 확인하세요. 소통공감 부산 발언 때 추석 특집 부산통의 야외 스튜디오죠. 바로 기장문화예절학교인데요. 이채민 팀장님과 함께 문화예절학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 부치랴 운전하랴 몸도 마음도 찌뿌둥하다면 부산통과 함께 배워봅시다. 웅크린 몸 쭉쭉 펴줄 스트레칭 벨라 선생님과 신나게 배워보자고요. 추석 특집 배워봅시다. 명절 예법 헷갈리신다고요? 바르게 절하는 법부터 한복 제대로 입는 법까지 잠시 후에 민경이와 함께 배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추석에도 여러분과 행복통, 마음통하고 싶은 부산통의 MC 조민경 인사드립니다. 지금 부산통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요, 추석을 맞아서 제가 고운 한복을 입고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 보이시나요? 하늘을 훨훨 날아갈 듯한 기와장이 수를 놓은 멋진 한옥과 가을바람도 머물다 가고 싶은 예쁜 정자가 있는 이곳, 바로 기장군 장하늘에 위치한 기장문화예절학교인데요. 추석이라 그런지 날씨도 아주 좋고요. 이 그림 같은 풍경을 따라 들려오는 새소리도 아주 일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저 민경 남자만 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진 않겠죠? 추석 특집답게 오늘은 특별 MC와 부산통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 한복 입은 모습이 이렇게 근사할 줄 몰랐는데요. 부산통의 멤버죠? 두 남자 김동빈, 송윤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추석입니다. 두 남자의 김동빈, 송윤주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 오늘 부잣집 고래님처럼 이렇게 한껏 차려입어주셨는데요. 두 분에게서 부산통 특별 MC의 아우라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부산통을 진행해 볼 건데요. 각오 한마디씩 들어봐야겠죠? 먼저 동빈씨. 이렇게 부산통 추석 특집으로 MC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인주씨는요? 이렇게 특별한 날,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그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남자와 저 민영이가 함께 부산통 속이 꽉 찬 송편처럼 추석을 맞은 우리 시민들의 특별한 명절 이야기를 가득 준비해봤습니다. 기장 문화예절학교에서 준비한 추석특집 부산통,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같이 한번 소식통의 뚜껑을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 동빈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우리 부산통 식구들이 추석을 맞아 개성 만점, 네, 그런 추석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김미성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맞이하는 추석이라 올 추석은 더욱더 반갑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무르익은 들판의 알곡들, 상쾌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시면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산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들기를 전하는 김재혜입니다. 부산방송 시청자 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고요. 그리고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해피 추석입니다! 달도 밝은데, 달도 밝은데,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다. 여러분, 송편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혜진군입니다. 지금 추석 가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입니다.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 그리고 옆에 강강 설레.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오랜만에 온 상준이. 추석 잘 보내요. 어지러워가지고. 보름달. 안녕하세요. 해운대 불임예술단입니다. 드디어 즐거운 한가위가 왔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즐거운 추석입니다. 에헤라 디아. 가라나라 달림나라 이태백을 이돌려라. 세배 안 해도 돼? 세배? 네, 하린이와 소이테이자매의 예쁜 한복 인사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유별 강사님의 노래 인사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주 씨는 어떤 추석 인사가 가장 좋았어요? 아, 저는 하린이의 한복 인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진짜 하린이처럼 나중에 장가가서 그런 예쁜 딸을 낳고 그런 딸이 저한테 한복 인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딸바보 예약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추석을 맞아서 추석 인사를 보내주신 영상의 주인공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하면 고운 한복만큼이나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죠. 이 우리 먹방 전문 동빈님이 알 것 같은데 뭔가요? 네, 바로 송편이죠. 추석을 맞아서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부산시민기자 여러분께서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는 송편을 빚었다고 합니다. 네, 왁작지껄했던 송편 만들기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는 함희정 시민기자. 이때 뭐지? 잠시만요. 송편을 만들자고 들이닥친 시민 기자단. 송편 소는 팥과 깨, 반죽도 컬러풀한데요. 드디어 송편을 빚기 시작합니다. 그럼 솜씨들을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큰데? 괜찮아. 여기를 예, 여기에 예. 가장 자리에 안. 아니야. 다 터져? 근데 팥 넣었다, 나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초보들이라 모양 내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면 뭐든 잘 도전하는 우리 함희정 기자는? 영상에는 떠글떠글하게 하니까 예쁘게 탁 되던데.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어머, 어떡해, 이거. 오, 차분한 손놀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자, 중간 점검 타임. 송편이 어째 만든 사람이랑 닮은 듯? 너무 예쁜 것만 들었어. 1번, 2번, 3번.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여럿이 손을 보태니 금세 한가득입니다. 드디어 찐하여. 우와! 김이 모락모락 저 고운 자태. 부산 시민기자단의 추석 송편 도전. 이만하면 성공이죠? 부산방송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입니다. 풍성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보름달 짱! 소원 비세요. 우리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에이스 시민 기자님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정말 힘든데 이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고 합니다. 동빈 씨, 우리 시민 기자님들의 송편 빚기 실력 대단한 것 같죠? 정말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취재면 취재고 진행이면 진행까지 정말 이렇게 손재주까지 좋으시니까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그렇죠. 늘 방송을 위해 애써주시는 CJ 헬로비전 부산방송 부산시민기자님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늘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송편에 이어서 추석 차례상에 올리면 좋을 차례 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인주 씨가 소개해주실까요? 네, 이번 추석 차례상에 이분이 가르쳐주신 레시피를 활용하신다면 아마 가족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구 초량동 이소영님께서 추석을 맞아 맛있는 육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소영님표 육전 함께 배워볼까요?
옷전의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퍼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두 남자는 침까지 꼴깍 막 삼키시던데 육전 한번 도전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저는 정말 백장이라도 부쳐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비주얼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쵸. 네, 이번 추석에는 엄마한테 해달라고 조르기보단 제가 직접 요리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동빈님은요? 인주가 백장을 먹는다고 하면 네. 전 거기에 백장을 더 얹어서 먹겠습니다. 질 수 없죠. 육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다 보니까 그쵸?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쉽게 또 조리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이번 추석에는 저도 한번 만들어가지고 가족들에게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올 추석에는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추석 차례 음식으로 맛있는 명절 연휴 보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추석에도 나 할 말 많다고 외치는 여러분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소통공간 부산 발언대 시간입니다. 오늘 소통공간 부산 발언대는요, 저와 동빈 씨가 함께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죠? 네. 지금 저희가 바로 있는 이곳이 네, 기장문화예절학교인데요. 이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이채민 과장님을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봤었죠?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제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기장문화예절학교 이채민 과장님의 발언 함께 만나보고 올까요? 네, 오늘 소통공간 부산 발언대 기장 문화예절학교 이채민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이채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과장님 여기 풍경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 기장문화예절학교 위치한 곳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기장문화예절학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기장문화예절학교 어떤 곳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곳인가요, 과장님? 네, 기장문화예절학교는 청소년 수련 시설로서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양한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나 글로서만 예절을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몸으로 익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저희 기장문화예절학교에서는 그 한옥 건물 내 예절관에서 전통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 예절은 이제 한복의 명칭과 한복을 입고 절하는 방법 그리고 공수법에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요. 같은 예절관 내에서는 국악 프로그램 중 사물놀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 관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관들이 있나요? 저희 예절학교의 한옥 건물은 예절관, 네. 교육관, 체험관, 그리고 민속전시관, 선비관, 혼례관 등이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학생들이 기장문화예절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네. 저희 기장문화예절학교에는 만 9세부터 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네. 그리고 부산, 울산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으로 오는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학생들이 오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 가운데서 특히 기장문화예절학교에만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전통 예절과 국악 중 사물놀이를 추천하는데 그 중에서는 사물놀이를 저는 더욱 추천합니다. 네. 사물놀이는 이제 꽹과리, 장구, 징북 네 가지 사물을 가지고 이제 놀이를 하는 연주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접하고 접하기 전이나 후에
학생들의 반응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 전통 예절을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옷 어른을 보면 이제 바른 인사를 이제 먼저 하는 행동이 바뀌는. 네네. 그러니까 사물놀이를 배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업에 이제 지친 스트레스를 일시에 날려버림으로써 굉장히 이제 쾌활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가끔 예절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이 우리 근처에도 있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기장 문화 예절 학교에서 추구하는 예절 교육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청소년들이 예절을 배움으로써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즐거운 것도 깨닫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됨으로써 바른 인성 함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과장님이 추석을 맞은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께요.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함께 하지 못한 가족과 함께 만나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보지 못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한가위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네, 동빈님은 오늘 과장님과 대화 나눠보니까 어땠어요? 한번 인주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네네. 다음에 두 남자 촬영에 한번 다시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과 예절이 살아 숨쉬는 곳, 이 기장 문화예절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이번 한가위가 보다 풍성하고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채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의 발언 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동빈 씨의 진행 실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니, 기장 문화 예절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전 솔직하게 많이 느꼈던 게 요즘 네. 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또 들었었는데 그쵸. 또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었고 또 고맙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주 씨도 화면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저랑 동빈엠이 두 남자의 여긴 어디에서 이곳을 꼭 한번 다시 방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꼭 시간 내셔서요. 기장 문화 예절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동네 자랑, 가족 자랑 아니면 공개 구혼도 좋습니다. 소통공간 부산 발언 때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576-9393으로 바로바로 연락주세요. 언제든지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기장 문화예절학교에서 보내드리는 추석특집 부산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코너 배워봅시다입니다. 이 두 남자도 우리 배워봅시다 자주 보시나요? 네,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운동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배울 수 있으니까 그쵸. 굉장히 유익한 것 같은데 또 저희 두 남자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주 씨는요? 저도 보면서 제가 가진 재능을 이제 한번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재능이요? 저도 언젠가 이제 근육남이 되어서 제 핫바디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두 남자도 팬이 된 배워봅시다. 오늘은 벨라 강사님이요. 추석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스트레칭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도 꽉 막힌 귀경길 운전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벨라 강사님의 운동법 지금부터 다 함께 배워볼까요? 하나 둘! 안녕하세요. 요가 트레이너 벨라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요, 우리 살 빼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동작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설거지도 하고, 그죠? 설거지 하시고, 제사상 차리시고, 음식 하시고,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제일 통증을 호소하시는 곳이 어디죠? 네, 바로 어깨입니다. 왜? 어깨는요, 경추 달고 있죠. 목 근육을 달고 있죠. 앞에 가슴, 그 다음에 팔뚝, 등까지 모든 관절을 다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어깨 질환이 제일 많아요. 네, 어머님들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오늘 한번 배워보실게요. 자, 제가 지금 손에 분홍색 밴드를 쥐고 있어요.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신 밴드 있죠? 그거 말고요. 스포밴드라고 하는 새로 나온 밴드인데요. 보시면 칸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숫자도 적혀 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어깨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굳이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집에 수건 들고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밴드, 노란 밴드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운동 도구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어깨 풀기 첫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동작, 팔 돌리기인데요. 이 밴드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 1번과 1번, 오른손 1번, 왼손 1번을 잡아볼게요. 팔 돌리기,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팔 그대로 내렸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고 너무너무 쉬운 동작이죠?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데 안 하시죠? 그죠? 너무너무 좋은 동작입니다. 꼭 10번씩 하세요. 자,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은 한 손은 밴드 2번을 쥐어주시면 돼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이것도 밴드가 너무 길다. 수건이나 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꾸 범위를 좁혀 가시는 겁니다. 짧게 마시고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밴드를 푸셔야 됩니다. 길게 잡고요. 넉넉하게 해서 마시고 내쉬고 호흡 꼭 하셔야 되고요. 네, 10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동작은 요거 10번 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은요. 밴드를 끼우거나 잡아요. 끼우거나 잡아서 밴드를 등 뒤에 가지고 갑니다. 자, 손목은 손바닥은 하늘이고요. 손목은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손바닥을 쭉 펼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뒤에 우리 날개뼈 있죠? 자, 옆으로 보여드릴까요? 뒤에 날개뼈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모아주시는 거세요. 다시 해볼까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이렇게 모아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를 최대한 모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정면 보여드릴게요. 날개뼈 모았어요, 그죠? 자, 이제 모은 상태에서요. 마시고 내쉬면서 손 등과 등이 만나고 등을 동그랗게 감아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손 등과 등이 만나고 배꼽을 등 쪽으로 밀어서 등을 동그랗게. 잘 모르시겠죠? 측면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다, 그죠? 뒤에 날개뼈를 모았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 등과 등이 만나며 등을 동그랗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손 등과 등이 만나요. 네, 요거를요. 앞에 거 10번씩 3개 다 10번씩 하시고 3세트만 해주세요. 그러면요 어깨가 너무너무 가벼우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어깨 아프시죠, 그죠? 어깨 주무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약국에 가시면 동전 팔 수 있죠. 그거를 어깨에서부터 가슴선까지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이고 주무시면 그 다음날 너무너무 어깨가 시원하세요. 어깨에다가 파스를 붙이지 마시고 조그만한 파스를 이렇게 가슴선부터 어깨선까지 하나, 둘, 셋, 네 개만 붙이고 주무셔보세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어깨 편안해요.
파스도 붙이고 제가 가르쳐드린 이 동작 같이 해보시면은 건강한 어깨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견 예방되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집에서 꼭 해보시고 우리 건강하고 예쁜 몸매 벨라와 같이 만들어볼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네, 두 남자 이 벨라 강사님이 알려주신 운동법을 보니까 명절 증후군이 날아간 것 같은가요? 네, 동작도 동작인데 벨라 강사님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동빈님은 어땠어요? 사실 저 명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차례상을 차리시느라 또 아버지께서는 그쵸. 운전을 하시느라 이렇게 피로곰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배운 이제 운동법을 가지고 이제 명절 증후군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명절 증후군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벨라 강사님이 알려주신 명절 증후군 타파 운동법으로 올 추석 건강하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즐거운 추석 온 가족이 함께 해볼 수 있는 벨라 강사님의 운동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와 인주 씨가 추석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인주 씨 소개해 주실까요? 네, 바로 명절에 갖추어야 할 예법과 그리고 한복을 바르게 입는 방법을 배우고 왔는데요. 역시 배운 만큼 안다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강사님과 함께 이번 명절 예법 지금부터 저 인주와 함께 배워볼까요? 네,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배워봅시다. 오늘은요, 올바른 명절 예법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정미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과 오늘 전통 예법에 대해서 알아볼 김정미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명절에도요 갖추어야 할 예법이 따로 있다고 하죠.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예법은 어떤 것들인가요? 예, 오늘은 우리 한복 바르게 입어보기 그리고 전통절 올바른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복 올바르게 입는 법부터 배워볼까 싶은데요. 먼저 남자들의 한복 입는 법, 인주 씨가 모델이 되어줄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오늘 제대로 입은 것 같나요, 인주 씨가? 네, 그럼 오늘 인주 씨 옷차림 제대로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우선 조끼 한번 벗으세요. 네. 보니까 바지는 제대로 허리끈은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작은 사폭 왼쪽으로 이렇게 잘, 아주 잘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데님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우선 보니까 저고리 고름부터가 좀 맞는 것 같나요? 이게 제가 매는 법을 몰라서 그냥 리본으로 묶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고리 고름부터 우선 묶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저고리 고름이 오른쪽에 항상 좀 짧습니다. 자, 짧은 오른쪽 고름을 위로 보내서 이렇게 교차시켜주세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짧은 끈을 위로 꺼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긴 끈을 이렇게 들고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왼쪽 손으로 왼쪽 가슴으로 보내주세요. 그 위에 있는 짧은 끈을 꺼내서 한번 돌려서 묶어주면 이렇게 이쁘게 잘 묶으시죠. 이제 알 것 같나요, 인재 씨? 네, 너무 예쁜데요. 선생님, 이 데님은 어떤가요? 예, 데님은 보니까 아주 정말 대충 묶었어요. 자, 그럼 데님 바르게, 사실 데님은 잘 묶지를 못하시죠. 자, 오늘 그럼 제가 제대로 한번 묶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데님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당겨서. 품이 아주 크네요. 네, 안으로 당겨서 안으로 감아주세요. 방향도 그 방향이 네. 맞는 건가요? 네, 감아서 네. 자, 데님 이렇게 끈이 있죠. 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좀 길게 붙은 끈은 이렇게 두 번 돌리면 되겠죠. 네. 돌리고 짧은 끈은 한 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은 항상 발목 안쪽으로 가게, 안쪽 복사뼈에 가게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 위에 거 좀 일어서시겠어요? 자, 서서, 자, 위에 그냥 이렇게 두면 좀 보기가 좀 더 이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주스린 후에 이렇게 밑으로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그때 바지 모양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한복 입는 방법 말고도요, 남자들이 한복 입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우리 보통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우리 마고자라고 아시죠? 저고리에 들이는 거, 예. 그 마고자 차림이나 아니면 복도 간혹 우리 조끼 차림으로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거는 아직까지 정장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닌 옷차림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외출을 할 때나 아니면 집안에서라도 손님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갖추어진 네, 두루마기를 입지 않은 거라면 마치 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격식 있는 자리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양복 정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네, 재킷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두루마기까지 입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 한복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남자 한복의 데님 매기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게 여자 한복의 옷고름 매기인데요. 특히나 여자 한복의 옷고름은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고름이 위로 긴 고름을 아래로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인주 씨와 제가 한복을 바르게 그리고 곱게 입어봤으니까요. 절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도 배워볼까 합니다. 선생님, 절을 드리는 상대랑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면서요? 네, 오늘은 일단 큰 절과 큰 절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큰 절은 하는 대상이 직계손서. 직계손서이면 내가 절할 때 상대방 어른이 나한테 답배를 하지 않아도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런 대상일 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각종 의식 행사 때 큰 절을 올리게 되는데 뭐 추석에 차례를 짓는다든지 혼례를 치른다든지 뭐 장례식을 갔다든지 할 때 드리는 게 큰 절이 되겠고요. 자, 평절은 내가 인사를 드릴 때 답배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선생님, 뭐 아니면 선배들, 또 형제끼리, 친구끼리, 뭐 자매끼리 맞절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하게 되는 절이 평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알아두어야 올바른 절 동작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먼저 우리가 공수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가게 오른손이 복에서 엄지끼리 깍지를 꺾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꼽을 올립니다. 이 공수를 하셨는데 공수의 의미를 아세요? 네. 뭐죠? 뭘까요? 아신다면서. 공수는 네. 공손할 공자의 손수자를 씁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공손한 손이네요. 네, 그래서 어른들 앞에 설 땐 항상 우리가 공수 자세를 하는 게 좋겠죠. 공수한 손을 가지런히 어깨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그 다음 왼쪽 무릎 꿇고 오른쪽 무릎 꿇고 절 했죠? 하나, 둘, 셋. 바로 한 3초 내지 5초쯤 머물다가 일어나면 큰 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평절은 그대로 하나 바로 이마가 닿자마자 약간의 시간 차이죠. 그럼 큰 절은 몇 초? 3초. 예, 평절은요? 1초. 예, 그 차이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무릎 세우시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큰 절과 평절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대로 공수한 손을 자기 어깨 높이만큼 올려보세요. 올리면서 이때 이마를 숙여서 눈썹이 엄지손가락에 닿는다는 기분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자, 그 다음 왼쪽 다리를 자, 살그머니
뒤로 살살 밀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자, 그대로 허리를 45도로 앞을 쭉 내밀어서 숙여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절.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아, 맞나요? 예. 네. 참 잘했어요, 이 동작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굉장히 저리 품위가 없어지죠. 네. 근데 지금 우리 MC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허리를. 생각보다 네. 힘이 드네요. 네, 허리를 그대로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바로 하면 무릎을 세워서 반쯤 일어서 주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무릎 세우고, 왼쪽 무릎 세우고. 서면서 예, 그대로 공수. 근데 여자는 아까 남자 끝났죠? 네네. 근데 여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허리를 한 번 더 숙여서 예를 표현한다고 해서 굴신내로 마무리를 해야 끝나는 거예요. 굴신내요? 예. 평절은 뭐가 다른가요? 평절은 하는 모양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네.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공수 하시고요. 네. 그대로 옷자락을, 치마자락을 쓰다듬듯이 그대로 손을 살포시 옆으로 내려줍니다. 자연스럽게 이때 손가락을 벌리면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려주시고 그 다음 왼쪽 무릎 꿇고 자 오른쪽 무릎 꿇고 자 그대로 우리가 옆으로 손을 내릴 거예요. 살포시 그대로 옆으로 손바닥이 땅바닥에 자연스럽게 닿을 정도까지 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절 그다음 약간 이럴 때 팔도 약간 굽혀주시면 더 자연스럽죠. 자 그다음 바로 하면 그대로 이렇습니다. 바로 자 오른쪽 무릎 세우고 자 왼쪽 무릎 세우고 그대로 공수. 자 하나 둘 셋에 멈췄다가 넷 다섯 일어서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민주 씨 어떠셨어요? 정말 귀중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집 장롱에 있던 네네. 진짜 한동안 못 입던 한복을 이제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절하는 방법, 한복 입는 방법이 어렵기는 한데요. 그 선생님 덕분에 제대로 배워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추석 명절에 맞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한복 곱게 좀 차려 입으시고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추석에는요 고운 한복과 올바른 명절 예법으로요 즐겁고 풍성한 추석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주 씨와 제가 명절 예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동빈 씨, 좋은 정보가 됐나요? 사실 제 옷걸음을 제대로 외웠는지 한번 다시 고쳐매고 싶을 정도로 그동안 이렇게 한복 입는 법을 제대로 몰랐는지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손의 위치나 또 절을 할 때 누구한테 그쵸? 인사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하고 이번부터는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네, 인주 씨와 함께 배워보니까 어땠나요, 인주 씨는? 저는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배워보니까 이번 추석 때는 어른들께 제대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명절 예법 잘 기억해 주셨다가요. 오랜만에 뵙는 친척 어른들과 성묘를 드리는 조상님들께 제대로 인사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인주 씨와 함께 배워본 유익한 명절 예법 배워봅시다였습니다.
네, 오늘 두 남자와 함께한 추석특집 부산통 즐거우셨나요? 이 추석특집을 맞아서 긴 시간 함께했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이게 항상 출연자로 나올 때에 비해서 약간 부담스러움이 굉장히 많았긴 했지만 새로운 경험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인지 씨는요? 정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재밌게 그리고 귀중한 경험을 같이 한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두 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늘 이곳에는요, 저희 말고도요, 철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친구들이 나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주고 있는데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 즐거웠어요? 네, 이 추석에 즐거운 이유를 꼽으라면 아마도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추석, 그동안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남은 연휴 기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해피 추석 되세요.